메리 추석입니다. 오늘은 2023 가을겨울 패션 트렌드 짚어볼 건데요. 트렌드 영상 많이 보셨죠? 추석 연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성주 언니는 어떻게 정리했나 하고 봐주세요. 저는 이번 시즌 트렌드를 한마디로 웨어러블한 뉴 클래식으로 정리했어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새로운 클래식인데 기존 클래식과의 차이점은 실루엣이에요. 클래식이 정 사이즈라면 뉴 클래식은 볼륨감이 있거나 여유로운 실루엣이에요. 사실 여전히 모든 트렌드가 공존하지만 이번 시즌에도 여유로운 실루엣을 넘어서 오버사이즈가 멋스러워요. 그럼 제 취향으로 정리해본 2023 가을겨울 패션 트렌드 같이 볼게요. 첫 번째 트렌드는 웨어러블한 데일리룩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 그대로 런웨이에 등장해서 반가웠던 트렌드입니다. 가장 예쁜 스타일이 구찌였는데요. 셔츠에 데님을 입고 블레이저나 트렌치를 툭 걸쳤죠. 포인트는 실루엣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품도 넓고 길이도 깁니다. 보테가 베네타도 탱크탑에 베기핏 데님, 가죽 셔츠를 허리에 둘렀는데 심플하지만 근사하죠. 탱크탑도 데님도 여유로운 실루엣인 거 확인하세요. 두 번째 트렌드는 같은 컬러로 입는 모노크롬 코디입니다. 블랙, 그레이, 아이보리, 베이지 등등 어느 때보다 많이 보였던 시즌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코디한 스타일은 블랙과 레드가 많았고요. 나머지 컬러들은 포인트 컬러가 가미된 코디였어요. 그 중에서 올블랙, 올그레이가 특히 많았고 레드도 강렬했는데요. 버터 옐로우도 신선했어요. 블랙과 그레이, 레드는 이미 시즌 키 컬러로 인기 중입니다. 다음은 같은 컬러와 소재로 입는 완벽한 셋업입니다. 블레이저 셋업, 코트 셋업이 많았는데요. 오피스 코어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블레이저 구매하실 분들은 세트로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셋업도 실루엣이 중요한데 어깨 라인이 넓고 미디도 긴 여유 있는 실루엣이 트렌디합니다. 허리가 강조된 모래시계 실루엣도 함께 등장했고요. 어느 때보다 스커트 수트가 많았는데 팬츠 수트도 많으니까 취향대로 입으면 될 것 같아요. 니트나 가죽, 패딩 셋업도 많이 보였어요. 뮤뮤에서 많이 보였던 슬림한 가디건 셋업도 주목할 만한데요. 저는 네크라인에 살짝 보이는 화이트 이너에도 주목했어요. 코디 팁입니다. 타이트한 것 말고 약간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카디건 셋업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센셜한 화이트 셔츠가 가장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떠올랐죠. 앞서 얘기한 오피스 코어룩에서도 지분이 많은 아이템인데요. 화이트 셔츠는 소모품이라서 매 시즌 한두 개씩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정 사이즈, 오버사이즈 하나씩 구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헐렁한 수트에 단추를 다 채워 입으면 멋스러운 꾸안꾸고요. 단추를 풀어서 내추럴하게 연출하는 건 꾸안꾸의 기본이죠. 헐렁한 슬랙스에 셔츠를 빼입하고 하얀 운동화에 퍼 재킷을 툭, 너무 멋스럽죠. 새로운 코디법으로는 칼라를 밖으로 빼는 거예요. 레트로하기도 하고 무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좁은 블랙 넥타이를 매는 것이 트렌디한데요. 너무 단정하게 말고 느슨하게 비대칭으로 매면 더 멋스러울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는 미니멀하면서 볼륨감 있는 아우터가 중요합니다. 실루엣은 간결하지만 어깨 라인은 넓어지고 길이는 길어졌어요. 한마디로 쿨하고 스타일리시한 오버사이즈 실루엣입니다. 아우터로 입는 후디나 카디건도 볼륨감 있게 등장했어요. 이런 박시한 아우터를 입을 때 마르거나 키가 큰 분들은 이너를 루스하게 입어도 되지만 볼륨감 있는 분들은 슬림하거나 약간의 노출이 있는 이너를 추천합니다. 정사이즈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아서 오버사이즈 못 입는다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버사이즈 재킷이나 코트에 벨트를 해서 모래시계 실루엣을 연출해보세요. 트렌디하고 쿨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원피스 좋아하는 분들은 볼륨 있는 재킷이나 코트를 툭 걸쳐서 트렌디하게 입어보시고요. 길이가 긴 맥시코트, 특히 블랙 맥시코트가 가장 트렌디하지만 여유 있는 실루엣이라면 무릎 길이도 좋고 허벅지 라인도 좋아요. 트렌치코트도 정 사이즈 말고 오버사이즈로 여유 있는 실루엣을 골라주세요. 아우터들이 미니멀하면서 볼륨감 있게 제한되면서 코디법은 드라마틱했어요.
재킷이나 코트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는 코디가 유난히 많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아우터로 입던 카디건을 단품으로 입어왔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바운더리를 넓혀서 재킷이나 코트도 단품으로 입어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스루가 계속 트렌디한데 비치게 입는 것 뿐만 아니라 뮤뮤는 쇼킹한 레이어드 룩을 보여줬어요. 시스루 스커트 안에 스타킹을 위로 끌어올려 입었어요. 근데 예뻐요. 하이 시종 룩도 굉장히 많았는데 팬티만 입은 것 같은 스타일들 쇼킹하죠. 이런 코디법 덕분에 스타킹이나 양말이 중요해지는데요. 컬러 스타킹, 망사 스타킹, 샤넬처럼 레이스 스타킹도 좋아요. 우리는 프라다처럼 루즈한 니트에 짧은 팬츠나 스커트를 입고 롱부츠나 양말을 신으면 될 것 같아요. 로에베는 빅백을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매치해서 드라마틱한 코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뮤뮤나 보테가 베네타처럼 모든 백을 클러치처럼 겨드랑이에 끼워든 모습도 신선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스커트 풍년이에요. 미니, 니하이, 맥시, H라인, 풀스커트 모든 종류의 스커트가 등장했어요. 그 중에서도 미니와 맥시가 좀 더 어필할 것 같은데요. 디올은 미디 라인의 펜스 스커트와 풍성한 플레어 스커트를 화이트 셔츠와 매치했죠. 잘록한 허리 라인을 어필한 풀 스커트 코디는 50년대 레이디 디올 무드고요. 프라다는 니트와 코디에서 편안하면서 로맨틱한 무드를 제안했습니다. 화이트 셔츠와 블랙 미니 스커트도 신선하고요. 점퍼와의 코디도 새롭죠. 역시 미스매치가 최고입니다. 이외에 제가 주목한 몇 가지 아이템 소개해 볼게요. 뮤뮤에서 10착장 이상 등장했던 후디 집업이에요. 컬러는 그레이가 대부분이었고요. 네오프렌처럼 힘 있는 소재여서 레이어드보다는 아우터로 입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레이 후드로 레이어드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뮤뮤에 등장한 포인티드 토 키트닐이 유행할 것 같은데요. 재작년부터 많이 보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더 많이 신을 것 같아요. 스커트는 물론이고 슬림핏, 와이드 팬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신발이니까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테가에서는 삭스 부츠를 제안했지만 저는 통 넓은 부츠, 특히 종아리 길이의 부츠가 이템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로에베는 멋지긴 한데 통이 너무 넓죠. 프로엔자 슐러처럼 힘이 있으면서 약간 슬라우치 되는 것까지 괜찮을 것 같고요. 토리버치도 예뻐요. 무릎 아래까지 오는 부츠를 신었는데 살짝 보이는 망사 스타킹이 감각적이에요. 망사 스타킹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셀린도 예쁜데 디테일이 조금 과하지 않나 싶고요. 마랑은 조금 짧은 길이를 제안했는데 실물 보러 가봐야겠어요. 다음은 셀린쇼에서 많이 보인 타이니 스카프예요. 가느다란 넥타이와 함께 길고 가느다란 스카프가 유행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루이비통의 좁고 긴 니트 스카프도 새롭고요. 루이비통은 니트 스카프에 브로치를 해주었는데요. 존재감 뿜뿜이에요. 스카프를 한 번만 두르고 고정해도 좋고 코페르니처럼 이너에 주름을 잡아 꽂아도 괜찮네요. 아니면 재킷이나 코트 칼라에 툭 꽂으면 새로운 코디가 될 것 같아요. 네, 2023 가을겨울 패션 트렌드 어떠셨나요? 다음 트렌드는 컬러 코디 준비할게요. 넉넉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